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영상 촬영을 하려니 카메라 모니터가 조금은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손잡이나 여러 액세서리를 부착하게 되면 카메라 모니터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여기처럼 멀리서 촬영을 하게 되면 모니터 하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독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GM55 프리 모니터를 사용해보게 되었는데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서두에 설명했듯이 저처럼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번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고독스 GM55 프리 모니터 제품입니다. 일단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떼와서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화면은 이렇게 보시면 네, 잘 보일 거예요. 이 카메라 LCD 대비 스크린이 꽤 크죠? 5.5인치 4K 아웃풋을 지원하는 HDMI 터치스크린 온 카메라 모니터 제품입니다. 화면 비율은 보시다시피 16:9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요즘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영상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스크린 같은 경우는 FHD로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인아웃이 4K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에 이어서 외부 모니터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4K로 출력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도 작다라고 하시게 되면 큰 모니터 4K 지원하는 모니터를 준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오디오도 모니터링을 같이 하겠죠. 오디오 출력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이 네 여기 이 부분 네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원은 DC724V 어댑터를 이용을 하면 되고, 조금 아쉬운 점이 네, 기본 구성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어댑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을 해봤고, 무게는 후드 포함해서 318g으로 카메라에 장착해서 사용하기에는 뭐 그렇게 가벼운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색 농도는 8비트 지원하고 밝기는 410니트이다 보니까 이렇게 후드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영상 촬영하는 데는 네,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각도에서 잘 보이는 IPS 터치 스크린으로 160도의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로 촬영할 때 혼자 촬영하는 게 아니라 뭐 패널들이 있어가지고 양쪽에 있다 그러면 이 같은 화면을 옆에서 이제 보더라도 잘 보이게 촬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 하단에는 SD카드를 따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SD카드에다가는 이제 럿을 넣을 수가 있는데 럿을 넣게 되면 럿을 적용한 그 화면으로도 모니터링 하면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럿을 따로 쓰지 않다 보니까 네 그것까지는 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전원 공급을 할 때 아까 전에 어댑터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미 배터리도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 구성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어댑터가 따로 연결을 안 했죠. 이렇게 배터리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더미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F550, F750, F970 네, 이렇게 호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겉에 보면 네, 다양한 버튼들이 있어서 네, 조작하기가 괜찮았습니다. 여기 F1이라고 써 있는 거를 보면 네, 카메라 컨트롤을 이제 온오프 할 수 있고 F2는 여기 영상 장비처럼 뭔가 생겼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럿 스위치 네, 럿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3은 포커스 어시스트라 그래서 이 포커스가 얼마나 잘 맞게 나오고 있는지 그거를 모니터링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4 같은 경우는 이제 펄스 컬러 네, 색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 값이랑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5를 누르게 되면 네, 센터 마커라 그래서 센터가 어느 위치인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F6은 세이프티 마커라 그래서 그냥 안정지역 네, 영상 촬영할 때 안전한 지역을
이제 가이드로 나타를 해서 이 안에서 내가 영상 촬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버튼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쪽 끝쪽을 보면 네, 메뉴 버튼이 있고 메뉴가 스크롤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뭐 다양한 설정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비율도 맞출 수 있고 센터 마커도 여기서 할 수 있고 세이프티 마커도 있고 이제 마켓 매트라 그래서 비율도 여기서 이제 조절할 수가 있고 뭐 그리드 라인 그다음 마커 컬러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정들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럿 로드를 할 수 있고 럿 매니지도 할 수 있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웨이브폼, 오디오 미터, 올 웨이브폼 뭐 이런 식으로 네, 상세 메뉴들이 또 있고요. 뭐 컬러 같은 경우는 컬러 스페이스, 그다음에 밝기 조절할 수 있고 컨트라스트 있고 그다음에 세츄레이션 있고 예, 슈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 샤프니스 그 다음에 색 온도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뭐 RGB 같은 거 직접 네, 설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버튼들 커스텀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언어, 뭐 볼륨, 뭐 백라이트 뭐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 그래도 이제 자주 사용을 하는 게 여기 보면 이미지 플립을 이제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떤 모니터를 연결해 놔도 반전된 이미지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자체에서 화면을 반전시켜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제가 보는 화면이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손을 흔들면 그 손 흔드는 위치랑 제가 보는 위치랑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촬영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화면을 외부 모니터로 뺄 수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이미지 플립된 상태로 이제 뺄 수가 있다 보니까 큰 모니터로도 셀프 촬영이 가능하다.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매우 강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거를 장착을 해서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 유튜브 촬영할 때 엄청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화면도 어느 정도 크고 이미지 반전도 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개인 영상 촬영하기에 최적화된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카메라가 이제 영상 퀄리티가 꽤 좋게 나오는데 여기 내장된 LCD 같은 경우는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가 조금 있으면 얼마나 잘 촬영되는지 이제 그걸 가늠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화면도 어느 정도 크고 내가 보면서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높은 영상 퀄리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촬영이 가능하다. 네, 이 점이 또 괜찮았습니다. 아까 전에 밝기도 410니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밝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촬영하기 좋고 거기에다가 후드까지 있다 보니까 네, 여러모로 사용성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터치로 되어 있어서 여기 화면 보면 이런 식으로 터치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이 세팅 같은 것도 터치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각 카메라 제조사에 맞춰서 그 케이블을 구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니 미러리스용 이제 케이블을 사려고 좀 찾아봤는데 분명히 이 제품이 만들어져는 있는데 별도로 판매하는 곳을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보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고 나중에라도 구입을 하게 되면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일단 장점이 꽤 많다 보니까 이걸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기본 구성품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댑터가 없으면 일단 처음에 제품 동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어댑터 정도는 좀 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보통 이걸 사용하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휴대용처럼 이렇게 더미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더미 배터리 역시 기본 구성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따로 별도로 이거랑 호환되는 배터리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차라리 돈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기본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터치 이 소니 카메라랑 같이 연동되는 그 터치를 좀 사용해보고 싶은데 이 제품 자체, 이 케이블 자체가 판매를 현재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아쉽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나니까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일단 저처럼 개인 유튜브를 촬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니터링이 꽤 중요하거든요. 모니터링이 잘 안 되면 영상이 어떻게 촬영되는지 모르고 만약에 잘못 촬영을 했다 그러면 이거 본인 혼자 검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가 하나 있게 되면 일단 현재 중간 과정 이 화면 자체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좀 잦게 해주고 저 스스로도 좀 만족스러운 영상을 찍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외 나가서 각 잡고 촬영하시는 분들 야외 나가면 뭐 밤이나 그럴 땐 상관이 없는데
대낮에 촬영하게 되면 카메라에 있는 LCD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막 뷰파인더를 통해서 이제 봐야 되거나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거 화면 자체가 후드도 있고 밝기도 어느 정도 밝고, 그 다음에 이런 더미 배터리까지 활용하게 되면 야외에서 촬영하기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 구입해놓으면 진짜 두고두고 잘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촬영이나 뭐 라이브 커머스 이제 그런 거 촬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모니터링이 꽤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뭔가 촬영을 할 때 나 자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 그 반전되지 않은 상태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그냥 좀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강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고독스 GM55 프리모니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